즉대경포야. 곧 크게 놀라고 두려워서. 즉대경포야. 대경포야 이작신념하되 이작신님한테 여기 이제 넉주를 다 읽겠습니다. 이게 이제 장자가 아버지 된 입장에서 이제 아이들과 그 집 자기 재산이 다 타는 것에 대한 생각인데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한번 봅시다. 아수 능어 차 소소 지문에 아는 득출이나 이 제자 등이 화택 내에 낙착 희희하야 불가부지하고 불포하면 화래 핍신하야 고통 절기라도 심불 염한하고 무구출이로다. 여기 이제 그런 상황을 장자가 딱 봤단 말이야. 그런데 아수 능어 차 소소 지문에 나는 비록 능이 이 불타고 있는 바 문에 아는 득출이라 그 문을 문이 비록 하나뿐이지만은 그 문에 편안하게 나올 수가 있어. 문이 어느 방향에 있고 뭐 하니까 집이 뭐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여기저기 얼마든지 나가는 길은 알고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럼 나야 뭐 어른이고 하니까 나가는데 이 제 제자 등은 이 모든 아이들들이 화택 내 불타는 집 안에서 낙착시라 불났다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야. 안 그래도 불을 안 난 불도 불을 질러가지고 장난치는 아이들이 그 불장난이 참 재밌거든요. 어른들 불장난 더 재밌지. 아이들 불장난 참 그 재밌어요. 물장난도 재밌고 불장난도 재밌어. 그 위험한 건 왜 그래 뭐도 재밌는지 모르겠어. 위험한 게 재미가 많아? 네. 위험한 장사 돈 많이 남아? 마약 장사 같은 거? 화택 내에서 낙착히히라. 불이 없어도 불을 일부러 일으켜가지고 불장난 할 파인데, 불이 저절로 났으니 뭐, 그리고 다 썩어 빠진 집에, 그거 뭐, 그까지가 한두 채 태운들, 얼마나 재밌어요, 아이들에게는. 그리고 낙착히히란 말이 그 말이라 아주 즐겁게 집착해가지고 아주 휘닥거리고 즐기고 장난치고 논다, 이 말이요. 기뻐한다, 이 뜻이에요. 희해서. 그러면서 불각부지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느끼지도 못하고 그 불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나중에는 어떤 고통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야.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알지도 못해 불경불포라 놀라지도 아니해 또 두려워하지도 아니해. 놀라고 두려워하면 그런 장난 안 하지. 활에 핍신하야 불이 자꾸 타다 보니까 그 불이 이제 불길이 자꾸 이제 싸나워져가지고는 이제 몸에 핍박해 몸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 화려에 핍신하야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디 뭐 그 누구 집에 불탄 거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부처님이 무슨 할 일 없어서 불타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겠어요. 이
한 집에 불이 타고 거기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천지도 모르고 이렇게 즐기고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느낄 줄도 모르고 뭐 불이 그 몸에까지 가까이 다가왔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여. 그 속에 무궁무진한 뜻이 있잖아요. 다 세상사 참 뜨거운 맛 많이 봤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뜨거운 맛 세상 수십 년 살면서 얼마나 뜨거운 맛 많이 봤습니까? 그 뜨거운 맛이란 말이 또 이 불하고 딱 맞네. 기가 막히게. 예. 불이 뜨겁잖아요. 피피나야 고통 절기라. 고통이 끊어질 것 같다. 이 자기를 자기 몸을 베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고통이 칼로 몸을 베는 것 같다. 그런데도 신불염하니라. 마음으로는 염한 싫어하거나 근심하지를 아니하고 무구출이라. 거기서 벗어날 생각을 구하지를 않는다. 출의 벗어날 뜻을 내지를 않는다. 많죠. 그런 일들이. 참 중생들은 너무 어리석어가지고 한번 뜨겁게 당하고도 또 그지 또 하고 또 뜨겁게 당하고도 또 하고 또 하고 참 그걸 언제 깨달는지.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사람들의 그 업과 또 타고난 성향에 따라서 그런 뜨거운 맛을 안 보고도 잘 아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런 뜨거운 데는 가까이 안 하는 사람들, 평생을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옆집에서 뜨거운 맛을 보는 것을 보고 벌써 깨달아. 깨달아가지고, 아이고, 저거 봐라.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신문지상에 난 것 보고도 그것이 그대로 하나의 경전이 되고, 교훈이 되고, 경칙이 돼. 신문에 난 것 보고, TV에 뉴스에 난 것 보고. 그래가지고,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렇게 살면 저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상당히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한수 배운다. 야,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한수 배워가지고 아, 자식 저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실수를 안 했을 텐데 안 잡혔을 텐데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 또. 아, 참 답답하지.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저 자식 바보다. 저렇게, 이렇게 해서야 안 잡히고 말이지. 할 텐데.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집단에는 영리한 척 하고, 거기 한수 지도한다고 하면서, 정말 좀 깨어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그래서 평생을 뜨거운 맛 보고 또 나와서, 또 뜨거운 맛 보고 또 들어가서 또 평생을 들락날락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불각부지, 불경불포, 그 말이라.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성인의 가르침을 자꾸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현명하게 사는 길이요. 인생을 또 타고난 얼마나 소중한 삶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정말 잘 아끼고 사랑하고 가꾸면서 이렇게 고이고이 천수를 다할 때까지 모시고 가야죠.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보물을 잘 모시고 가야 돼. 90이 됐든 100세가 됐든 간에 그때까지 큰 실수 없이 잘 모시고 그래가야지. 그 어리석어가지고는 그 뜨거운 맛을 한두 번 봐도 못 느끼고 그러는 거예요. 참 부처님의 이 비유가 정말 명비유라. 화태 비유가. 무구출이라. 나갈 생각을 하지를 않는다. 나갈 뜻을 구하지를 않는다. 신불염하이라. 이번엔 내가 재수 없어서 걸렸다. 다음에는 틀림없이 내가 안 걸릴 거다. 이러는 거예요. 신불염하이요. 마음에 싫어하거나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참 어쩌면 부처님이 이렇게 잘 그려놨는지. 근데 그 행간에 있는 깊은 뜻을 또 드러내서
우리가 이렇게 그 이해하는 거,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이 속에 그런 뜻이 있는 줄은 어떻게 알았겠어요, 또. 사실은 그런 뜻을 무궁무진하게 다 담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 이제 경험 많은 인생을 산 분들은, 아이고, 스님, 그 이야기, 그 내용뿐입니까? 스님은 10분의 1도 설명 못하네요, 하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실 그렇죠. 세상에서 그 세파에 시달리면서 산 분들은 내가 뭐 뭘 알아서 세상사를 그렇게 설명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훨씬 더 깊이 이해하고, 그보다는 10배 더 합니다 하고 이야기거리가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도 계실 줄 믿어요.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담고, 이런 데서 우리가 참 성인의 가르침이 참 신기하다, 참 대단하다 하는 것을 이제 느끼고 감동하면서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제 쓰시겠습니다. 아수 능어 차 소소 지문에 아수 아수능어 차 여기 타고 있는 문에 아는 득출이라. 그 현명한 사람, 철든 사람은 아주 편안하게 이 세상을 그렇게 잘 해양을 한단 말이에요. 불에 한 번도 뜨거운 맛 안 보고 잘 사는 사람도 있다 이거지. 예. 소소 지문에 아는 득출이나 편안하게 안이나 은이나 편안할 안자 편안할 은자 그런 뜻입니다. 편안하게 벗어남을 얻다. 안득출이나 이제자 등이 그러나 여러 아들들이 화택 내 낙착히히하야.
불각부지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불각부지하고 불경불포하며 불경불포하며 활에 핍신하여 불길이 와가지고는 몸을 막 핍박을 해. 고통절기라도 고통이 몸을 자르는 것 같더라도 심불염환하고 마음은 근심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IS가 공격 대상 국가 60개 나라에 한국도 들어있어가지고 큰일이지. 심불염만하고 어째 그런 업을 가진 중생들이 이 지상에 사는지 참 내가 알 수가 없어. 무구출이로다. 구출리로다. 그 다음에 이제 화택과 아이들의 놀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두 줄, 두 줄 한번 읽겠습니다. 사리부라 시 장자 작시 사유 하되 아신수 유력이라 당이 이극이나 약이 괴한으로 종사 출지호리라. 그건 이제 무슨 말인 거 아니? 사리부라. 이제, 사리부라는 지혜제일 사리부르고 제자 중에 제일 첫손가락 꼽는 사람이니까 그 밑에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또 보살들도 많이 있어요. 이 법화경 설할 때는 대승불교 경전이기 때문에 한두 사람 앉혀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대표로 이렇게 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 시 장자자가, 불탄집의 장자가, 작시사유하되, 이러한 생각을 하되, 어떻게 하는 거니? 아, 신수 유력이라. 나의 몸에는 몸과 손에 힘이 있다, 이 말이야. 뛰어나갈 힘도 있고, 다리도 튼튼하고, 또 손도 있어. 그래서 당이 이극이라 마땅히 이극이나 이극은 이제 옷 담는
바구니, 극자가 이제 바구니 극자입니다. 옷 담는 바구니. 이극이나 또 야기 안기 괴안으로 이건 이제 책상이에요. 책상 기자 책상 안자인데 책상 같은 그런 거 이제 거기도 이제 서류도 담고 뭐 그 아이들 담아서 아이들을 담아서 운반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이 있는 것이니까 괴안으로 종사 출지홀이라 집으로부터 종사 집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이다. 그래, 아이들을, 저, 당세기에 담든지, 뭐, 옷바구니에 담든지, 아니면 뭐, 책상 서랍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또 이렇게 안고, 그렇게 이제 밖으로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일단 한 것입니다. 위선 이제, 어린아이들이니까, 그렇게 이제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또 했어요. 그 생각을 이제 쓰시겠습니다. 사리부라, 시 장자 작시 사유하되 역시 사유하되 아 신수유력이라 나는 몸과 손에 힘이 있다. 당이 이윽이나 마땅히 옷 담는 바구니나 야기 괴안으로 또는 괴안으로 종사 출지홀이라 쓰셨죠. 그 다음에는 이제 끝에 줄 위에 석자까지 읽겠습니다. 부갱사유하되 시사유유일문하고 이부협소언을 제자유치하여 미유소식하고 연착희처라가 혹당타락 하야 위소소 위하소소리라 거기까지 이나 다시 또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앞에서 장자가 작시 사유 한번 있었고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별 생각 다 들겠죠. 개 부갱 사유하되 다시 또 다시 사유하되 생각하되 시사 이 집은 오직 문이 하나야.
저기 도로까지 나가려면 문이 하나 하는데 유유일문이라 오직 한 문이 있어 있고 또 협소해 문이 이부 협소 다시 또 문이 협소하거늘 제자 유치해 그런데다가 또 아이들은 여러 아이들은 또 유치라 아주 어려 어려가지고 뭐 10세도 채 안 되고 뭐 한 5, 6세나 뭐 그 정도 기껏해야 아니면 3, 4세나 뭐 그 정도 되는 어린 아이들이라 그래서 미유 소식이라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어 미유 소식 아는 바가 없다 있지 않다 아는 바가 없다 그저 불이 나오니까 그저 불장난하기만 좋아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고 연차 희처라 그 불장난하고 장난치고 노는 곳 희처 노는 곳만 연착해. 아주 그걸 이제 좋아해가지고, 거기 이제 나오라 해도 안 나와, 아이들이. 재밌으니까, 워낙. 그게 연착이야. 이게 좋아할 연착, 사랑할 연착, 집착할 착자 아니야. 자기가 좋아하는 거기는 연착하는 거야. 그 뭐, 사람에게만 그렇게 연착하는 게 아니고, 재산에도 그렇게 하고, 명예에도 그렇게 하고, 놀이에도 그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아이들이 놀이에 그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모든 어리석은 사람들은 요 연착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희처 놀이하는 곳 희처가 놀이하는 곳이거든요 놀이하는 곳이라고 하는 이것이 전부 사람 따라서 대상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희처가 달라요 뭐 명예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뭐 온갖 거 야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희철한 건 그런 거예요. 거기 그냥 집착해 있는 거예요. 해서 혹당 타락하야 마땅 혹은 타락함을 당해 그저 불길이 떨어지고 자기가 또 거기 뭐 불에 휩싸이고 그게 이제 타락입니다. 떨어질 타자 떨어질 낙자 타락함을 당해서 위화소소 불의 타는 바가 된다. 불의 타는 바가 된다. 그럼 뻔한 거 아닙니까, 이제? 아이들은 문은 하나고, 아이들은 많고, 불길은 자꾸 사나워지고, 갈수록 자꾸 불길이 사나워지니까, 결국은 또 아이들은 그 자기 노래하고 노는 곳에 그만 집착해가지고 벗어날 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까지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편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방편을 쓰게 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애들 뭐, 그 옷 담는 바구니에다가 담아가지고 그 밖으로 꺼내는 것도 한둘이지. 예, 30명 이렇게 되는 아이들을 어떻게 그걸 다 꺼내겠어요. 안 되지, 그거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이렇게 착 리얼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자가 방편을 탁 이제 써가지고, 애들에게, 애들이 불장난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이제 말하자면 아이들에게 제시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귀가 솔깃한 거야. 불장난을 하던 거 그냥 발로 팍팍 밟아서 끄고 가는 거야. 야, 신기하죠. 그냥 가는 게 아니야. 어린 아이들이 뭐 이렇게 소꿉놀이 하다가 해가 저물고 저녁 때가 되면은 어머니들이 부르잖아요. 이제 그만 놀고 저녁 먹으라 그러면은 그냥 가는 게 아니야. 소꿉놀이 하던 거 전부 막 손으로 휘저어 버리고 밟아 버리고 발로 그냥 문질러 버리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곱게 가면 좀 좋아. 뭔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 갈 때도 다 그렇게 간다 이게 갈 때. 그러니까 9988234 해야 돼. 잘못 이게 병이 걸려가지고 세월 가면은요 자기 벌어놨던 거 다 까먹고 자식들에게 엄청 손해를 끼치고 자식들에게 큰 부담 주고 그래가지고 몇 년씩 그렇게 병원에서 고생고생하고 그 가족들에게 그렇게 애를 먹이고 그러가는 거야. 그게 아이들이 불장난하다가 불을 막 밟아 끄고 그 소급장난하다도 막 헤쳐버리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라 그대로예요 그게 그런 속뜻이 있다니까
어쩌면 그렇게도 똑같은지 참. 예. 그래 타락해가지고 불에 타게 된다 이 말이야 아이들이 결국은. 그 다음에 쓰시겠습니다. 부갱사유하되 다시 어찌면 인생사를 이렇게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그리는지 참. 부갱사유하되 시사 이 집은 오직 한 문뿐이다. 시사 유유 일문. 하고 이부 협소 오늘 거기다 또 다시 문까지 줘봐 이부 협소 협소하고 오늘 제자 유치하여 미유 소식하고 연착히히라가 연착히처 모두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 연착히처가 어딘지 예. 옥당 타락하야 불무더기가 그냥 집에서 떨어져가지고 타락하야 위 위화소소
리니 리니냐 리니 불에 타는 바가 되리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첫째 줄 저 밑에 넉자 남겨놓고까지 읽겠습니다. 아단 위설 포에 지사하되 차사 이소하니 의시 질출하야 무령 위화지 소해라 하야 거기까지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마땅히 그들을 위해서 위설 그들을 위해서 포회지사를 이야기한다. 아이 불리고 네가 장난할 때는 괜찮지만은 결국은 불이 막 곳곳에서 일어나면은 불에 데이고 타고 그래서 뭐 생명까지 잃게 된다. 아주 두려운 것이다. 아주 공포스럽고 두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차사 이소라. 이 집은 이미 타고 있어. 이소. 그러니까 의시 질출이라. 마땅히 때에 맞춰서 의시. 지금 빨리 나가야 된다. 때에 맞춰서. 의시 때에 맞춰서 빨리 나가자. 그 말이야. 질출. 빠를 질자. 빨리 나가서 무령 위화지 소소해라 하야. 이게 이제 없게 하라, 없도록 하라. 불의 그 타는 바, 타서 해를 입는 바가 없도록 그렇게 하라. 불에서 이제 타서 해를 입는 게 이게 그냥 뭐 무슨 경제적으로 손해를 좀 보는 정도가 아니야. 바로 생명이 예, 끝나는 그런 그 피해라, 소해라고 하는 것은 불 타서 어떤 그 피해를 입는 거기에. 예, 없도록 하라. 불이 타서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불에 타지 않도록 그렇게 빨리 하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는 또 생각하기를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구출할까 빨리 구출할까 하나씩 둘씩 뭐 바구니에 담아서 꺼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이제 깔려 있습니다. 물론 뭐 내용들 다 잘 아시지만은 아무튼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까지 쓰시겠습니다. 아당 위설 포회 지사 하되 내가 마땅히 예. 그 아이들을 위해서 위자 두려움에 대한 일을 이야기해서 위설 포회지사 지사하되 차사 이소 이 집은 이미 타고 있다. 이소하니 의시 의시 질출하야 때에 맞춰서 마땅한 때에 빨리 나가서 우리도 부처님 법 만났을 때가 제일 탈출하기 제일 좋은 시간이라. 부처님 법 만났을 때. 그래갖고 모든 이치를
살아가는 이치를 또 존재의 실상을 그나마 듣고 조금 알게 될 때가 아주 적절한 때라 빨리 탈출해야 돼 우리도 그러니까 의시실출하야 무령유화지 소소해라 하야 리라 하야 불에 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말입니다. 다 쓰셨죠?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